어쨌든 이제 대교회 정책, 아까 얘기를 했죠? 피핀이 단신앙이라고 불리거든요? 단신앙이라고 불리는 이 피핀이, 아빠가 이제 투르푸아티의 전투를 통해서 세력을 더, 힘을 더 크게 만들었고, 피핀 3세였나봐요. 이 피핀 3세가, 이제, 주교에 대한 서임권을 갖게 됐어요. 그러니까 원래 그 교황용 국가의 그 헌납을 한그 시대가 아직 피핀이 왕으로 되기 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피핀이 이 교회를 도와준 덕, 가톨릭 교회를 도와준 덕분에 정통성을 인정을 받았어요. 왕의 정통성을 인정을 받아서 교황으로부터 프랑크 왕이 임명이 된 거야. 그래서 카롤린거 왕조가 열리게 된 거예요. 배고프다. 여기다 놓고 계속 먹으면서 얘기해야 되겠다. 세 개만 먹을게요. 자, 그래서 이 카롤린거 왕조가 시작이 됐는데, 이제 피핀 3세 아들 영어식으로는 칼로스 그리고 프랑스식으로는 샤를 그리고 독일식으로는 카를 카를로스 카를 뭐 어쨌든 그러니까 유럽의 탄생과 통합을 상징하는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친구이자 비서인 아인하르트가 전기를 써줬어. 이 아인하르트가 그쓴 샤르마뉴 그 열전으로 인해서 진짜 외관, 일상생활, 궁정생활 묘사했고, 가톨릭 군주이자 학문을 애호하는 군주로서의 면모를 많이 서술해줬어요. 그러니까, 이 카롤링거 왕조까지는 사실 프랑스하고 독일의 공통적인 역사를 의미를 해요. 이탈리아는 좀 약간 왕따가 됐어. 자, 당시 이제 프랑크 왕국의 동부 외곽에는 작센이라는 독립 세력이 있었고요. 남동부 바이에른 지방에 또그 바이에른 얘네는 느슨한 종속적 유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프랑크 왕국이 이 샤르마뉴의 그 원정 정책으로 인해서 진짜 원정을 많이 했어. 그래서 당연히 지금의 프랑스 그리고 벨기에, 네덜란드, 그리고 라인강 서부, 그러니까 지금의 독일 서부 지역까지를 다 통치를 했어요. 그리고 이슬람 세력이 그 후오미아드 왕조가 스페인에 그 건설이 됐는데 그 후오미아드 왕조는 못 건드리고. 그 피레네 산맥 근처에 그 사라고사라는 곳을 도읍으로 하고 있는 사라센 왕국은 제압을 했어요. 여기를 어떻게 제압을 했냐면 그 이제 요건 뒤로 가는데 그러니까 원래는 동생이 같이 공동왕이 됐었어요. 동생이 공동왕이 됐었는데 문제는 아퀴텐 공국이 반란을 일으켰고 이제 나중에 형제 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동생인 카를로만이 샬로만이 그 샤르를 밀어내기 위해서 롬바르드 왕국하고 연합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교황청을 경악을 시킨 거야. 교황하고 동로마 제국 사이가 별로 좋지 못하고, 그리고 그 프랑크 왕국의 한 명의 왕이 롬바르디아하고 손을 잡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교황은 멘붕이었지. 그리고 두 형제의 엄마였던 그 벨트라다까지 개입을 한 거예요. 태우. 그래서 중계를 해가지고 정략적으로 일단은 그 동맹을 맺게 해요. 하지만 다시 파기가 돼. 그러면 샤를이 이 데시데리아를 친정으로 돌려보내거든요. 그 교황 스테파노 3세가 개입을 했지만 실패했고. 자, 근데 문제는 이 결혼 동맹이 얼마 안 가서 깨졌는데, 그 데시데리우스 딸 데시데리우스의 딸을 결혼을 했지만 친정 얼마 안가 돌려보냈고, 그리고 이제 샬로만이 771년에 사망해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결국 이 프랑크 왕국이 다시 통합이 돼요. 아내하고 두 아들은 롬바르디아로 도주했고. 어쨌든.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사실 경제적 기반은 되게 약했어요. 당시 이제 지중해를 두고 세계 세력이 있었다? 동로마 제국이 제일 오래됐고, 그 다음에 이슬람이 이제 가장 늦게 강성을 했고, 프랑크 왕국은 은근히 오래 갔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경제적 기반이 좀 약했던 거예요. 제도적이든 문화적이든 진짜 형편없는 왕만 있는. 근데 이제 군사력은 강했어. 하지만 자체적 기반으로 유지가 사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리더십이 진짜 필요한 때였거든. 그래서 샤를 마뉴는 치세를 47년을 했어요. 근데 그 47년 동안 매년 전쟁했어. 그래서 곧 전쟁은 외정이자 내치였어요. 전쟁을 해야지 나라가 더 부강해지기 때문에 시스템이 그랬어. 다만 이제 잉글랜드 브레드와트나 그 러시아의 오퍼라고는 친교를 맺었어요. 어쨌든. 그래서 이때 북부 이탈리아를 정복을 했고, 알프스 산맥을 넘어서 롬바르드 왕국을 그 진압을 한 거예요. 당시 롬바르디아를 지원해주던 동로마 제국 왕제였던 콘스탄티누스 5세가 이때 죽은 거야. 그래서 남부 이탈리아까지도 장악을 했고, 근데 나중에 교황의 영향으로 가죠. 그래서 778년에서 779년에 거쳐서까지는 이베리아 반도, 지금의 스페인으로 원정을 갔어요. 갔는데, 이베리아 반도가 3개 세력을 있었어요. 그 후오미아드 왕조라고 해서 코르도바를 중심으로 하는 왕조가 하나 있었고, 그 오히려 그 아프리카 대륙 쪽에 그 아라비아 반도를 차지하고,
그 이라크의 바그다드를 중심으로 하는 그 아바스 왕조에 충성을 하는 그 지사들이 있었고요. 그 서북부 산악지대에 그 아스투리아스 얘네가 이제 사라센이라고도 불리는 세력이었어요. 어쨌든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프랑크족이 이때 세력이 엄청나게 컸잖아요. 그래서 778년 여름에 피레네 산맥을 넘었는데 당시 이때 프랑크의 군대는 진짜 프랑스의 거의 전 지역에서 그 동원된 군대가 그 기록 좀 동원이 됐다고 기록이 나와요. 그래서 이때 그 스페인으로 넘어간 그 피레네 산맥을 넘어온 원정군이 일단 확인된 기록으로만 해도 12만 명이 넘었어요. 그래서 이때 사라고사라는 곳에서 이제 이슬람 세력들은 협력을 해요. 하지만 이때 뭐냐 프랑크가 이제 원래는 사라고사하고 약간 협의를 해보려고 했는데 안 먹혀. 그래서 한달 동안 공성전을 벌였는데도 사라고사가 함락이 안 돼요. 험준한 지역이 있었어. 근데 문제는 동부 지역의 작센족이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샤를만유가 더 이상 이 서부 전선을 지휘를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장기 원정을 위한 중간 기지로 활용하고자 이 바스크족의 도시였던 팜플로나를 딱그 중계를 해두고 있었는데 얘네가 문을 닫아버려. 그러니까 샤르마뉴는 여기를 아예 파괴해버리고 쳤어요. 파괴해버려. 그러니까 이 바스크족이 이에 대한 보복으로 그 론세스파에스 고기까지 프랑크 군대를 추격을 해요. 그래서 이때 그 롤랑의 노래라는 되게 그 유명한 서사시가 나와요. 이때 롤랑은 그 샤르마니의 조카였고요. 조카가 이제 샤르마니에 되게 총애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 12기사의 그 구성원 샤르마니의 조카 오를란도라고 그러니까 롤랑이라고 불리고 그 근데 롤랑의 노래가 구성 그 작가들이 엄청나게 많은가 봐. 그래서 롤랑의 노래 나오는 12명의 기사가 있어요. 롤랑을 포함해서. 근데 롤랑하고 올리비에를 빼면 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롤랑 그 닿는 모든 것을 잘라내는 그런 명검 그 듀랑다를 갖고 있었어. 그래서 그 맨손으로도 막 나무를 막 찢어버려. 그래서 전투 능력만 치면 진짜 그 먼치킨급의 엄청난 전투력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실제로 롤랑이라는 이름이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올리비에 오스트리아 출신이고 그 이제 롤랑이 다소 경솔한 성격이었다고 하면 이 친구 올리비에는 되게 신중한 충고하고 조언을 자주 해주는 역할이었어. 그래서 이때 이제 그 고갯길을 넘어야 되잖아요. 이 피레네 산맥을 넘어야 되잖아. 근데 이게 길이 좁아가지고 그 10만 명이 넘는 그 군대가 뭐냐 이걸 넘어야 돼. 1년 정도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 뭐냐 롤랑이 후미에 남아서
지키기로 한 거야. 그래서 지켰는데, 자, 여기선 별로 없고, 롤랑의 의부, 간누룽이 사절로 간 거야. 근데, 의부잖아요. 의부 나빠잖아. 그래서 의부 아빠니까 얘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이 항복 교섭을 받아들인 그 사절로 간누룽이 갔는데, 이 평화는 그 12명의 그 용사만 제거를 했다? 그래가지고 론세스바에스 그 고개에 2만 명의 군대하고 그 롤랑을 비롯한 그 용사들이 다 남았어요. 근데 이슬람이 무려 50만 명이나라는 군대를 그 2만 명 없애겠다고 그 50만 명을 이끌고 추격을 해온 거야. 그 좁은 그 고깃길에서 진짜 한치도 물러나지 않고 싸운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올리비에가 12기사 중에 그 롤랑의 친구였던 올리비에가 전투가 시작되기 전에 일단 뿔나팔을 먼저 풀어라. 그래서 황제 폐하께 알려라. 했는데 롤랑은 자기가 그 의붓아빠를 위험에 빠지게 할수 없다면서 권유를 거부해요. 그리고 일단 싸워. 물론 결국에는 이제 병사가 별로 안 남아가지고 자기가 뿔나팔을 불어요. 그래서 얼마나 세게 불었는지 롤랑의 코와 입에서 피가 뿜어져 나왔대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막 피가 막그 뿜어져 나오고 그세 번째 불었을 때 뿔나팔이 부서졌대요. 근데 뭐냐 이 뿔나팔 소리가 진짜 그 피레네 산맥을 넘어가는 데까지 들린 거예요. 그래서 샤르마뉴가 이걸 듣고 이제 간누룽을 체포 상태로 놔두고 그 다시 그쪽으로 구원하러 간 거예요. 근데 이제 올리비에는 싸우다가 눈을 다쳤어요. 눈을 다치고 눈이 안 보이는 상황에서 그냥 무기를 계속 휘둘러. 그리고 뭐냐 진짜 다 죽고 롤랑 한 명만 남은 거예요. 그리고 근처 연못에 갔어. 근데 연못에 도착하니까 롤랑의 에마도 힘이 다해서 죽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계속 추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롤랑은 자신의 이 칼이었던 그 뒤랑달만큼은 뺏기지 않기 위해서 옆에 바위를 그냥 세게 내려쳐서 부러뜨리려고 했는데 흠집이 안 나. 무슨 뭐 엑스칼리버야? 오히려 주변에 그 땅이 막 갈라질 정도로 이렇게 컸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뭐 자신의 몸 아래 뭐 깔아둬서 숨겼다고 나오기도 하고 뭐 자식이가 죽을 때까지 그냥 계속 칼을 휘둘렀대. 그래서 샤르마뉴가 도착했을 때는 그 이미 다 전멸했지. 그래서 이 전사한 그 용사들의 시신을 다 수습을 했고 그 배신자 간누롱 처참하게 처형을 시켜요. 그리고 이 샤르마뉴가 철저하게 이 자기를 추격했던 이 군대를 그 마르시 왕을 비롯해서 다 철저하게 다 도륙해버려. 그리고 이제 롤랑한테 알데라는 그 여자친구가 있었대요.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그 원정 전에 롤랑하고 약혼을 했었나 봐. 약혼했는데 전쟁이 끝나고 이제 샤르마뉴가 돌아왔다. 그래서 그 약혼녀에게 가줬어요. 소식은 전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미안하게 됐네. 롤랑이 전사했네.
하고 전해주니까 그 알데가 그 바로 그 자리에서 그 충격으로 쓰러져서 죽었대요. 그 충격이 너무 커가지고 네? 제 남편이 죽었다고요? 믿기지 않아, 믿기지 않아 하다가 그냥 이대로 죽은 거야. 뭐막 드라마 영화 보면 진짜 막 너무 충격이 커지고 막 뭐라고 막그 오열을 하다가 막 쓰러진 사람 있잖아. 그렇게 막막 그렇게 막막그 오열을 하다가 진짜 죽은 거야. 어쨌든 그래서 이 처음에 롤랑의 논란은 11세기 최초의 집대전이었는데 이게 후대로 가면 롤랑과 프랑크 기사들이 사라생군과 싸우다 론세바이스에서 죽었다는 이 기본적인 죽을 틀만 빼고는 디테일이 다 달라. 뭐야 그게? 최초의 그 롤랑 윤돌의 마지막 그 소절이 이거였대요. 이것이 티롤이 한 무훈이다. 티롤이 말한 무훈이다. 해가지고 해당 옥스퍼드 판본의 저자를 얘기하는 건지 원래 얘기 저자를 얘기하는 건지 필사자를 얘기하는 건지 아무도 알수 없어요. 이 제가 프랑스어를 그 드실리넷 뭐 이렇게 있나? 어쨌든 드실리넷 뭐 어쨌든 이 단어 해석이 좀 불분명하대요. 어쨌든 그래서 이 롤랑의 노래라는 그 기사도 정신을 나타내는 그 노래가 있었어요. 네. 0시 넘었어요, 여러분들. 추천 한 번씩.